안녕하세요. 핏다워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바지핏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트렌드도 뭐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 체형에 맞는 바지핏을 선정하고 또 요즘에 많이 입는 버뮤다 팬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코디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띠! 첫 번째는 버뮤다 팬츠랑 쇼츠. 우리가 흔히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반바지를 버뮤다 팬츠라고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버뮤다 섬에 주둔하던 영국군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바지를 잘라서 입은 데서 유래한 바지거든요. 그래서 버뮤다 팬츠 하면은 무릎 위로 떨어지는 이런 바지들을 의미했었는데 요즘에는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팬츠를 버뮤다 팬츠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걸 버뮤다 팬츠라고 말하고 요거는 짧은 쇼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버뮤다 팬츠는 3년 전부터 좀 패션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입고 있는 팬츠로 그들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인 트렌드야. 그래서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반바지로 당연하게도 넘어갈 것이다. 올해 런웨이에서 많이 보였던 바지들은 이렇게 좀 짧은 바지들이 많습니다. 프라다, 발렌티노, JW 앤더슨, 펜디 등에서 이렇게 좀 짧게 떨어지는 반바지를 선보였고 이런 게 좀 체형을 많이 타는 바지여가지고 마른 체형이나 런닝을 좋아하거나 애슬레틱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 드리고요. 혹은 클래식한 착장 오픈 칼라 셔츠에다가 반바지 싹 컴팩트하게 입을 때 그럴 때 정말 잘 어울리는 바지고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버뮤다 팬츠는 좀 힙한 무드가 강해요. 키가 좀 작아 보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가면 좋은 선택지다. 보통 국내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버뮤다 팬츠의 표본이 약간 요 정도 핏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트랙 팬츠도 정말 많이 입고 있고 나일론 팬츠라든지 코듀로이 팬츠라든지 아니면 슬랙스 소재로 만들어진 반바지 같은 것들 좀 스포티 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입고 있거든요. 평상시 내 스타일링이 어디에 더 잘 묻는지를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긴 반바지에서 가장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디키즈 팬츠예요. 그리고 이건 짧은 바지들은 클래식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나일론을 취급하는 브랜드, 좀 스포티한 무드를 가져가고 싶은 브랜드들. 스타일이 완전 상극이잖아 지금 보면은. 체형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알아서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 스타일을 보고 나는 버뮤다가 맞는데, 나는 쇼츠가 맞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면 스타일링 할 때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다. 다음은 와이드핏이랑 벌룬핏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런웨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게 이 경계가 모호해. 요즘에는 좀 와이드핏을 상대적으로 벌룬핏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벌룬핏을 이거 와이드핏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한데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내 기준에서 나눈 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2-3년 전에 마니아층들 사이에서 이 벌룬핏 엄청 찾아서 많이 입었고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핏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더 트렌디하긴 해요. 요즘에는 스트릿 아메카지 스타일에서 이 벌룬 핏이 믹스매치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와이드 팬츠들이 조금 더 범용성이 좋기는 하지. 어글리 슈즈 트렌드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어글리 슈즈를 덮어서 신는 느낌으로 와이드 팬츠를 많이 입었었는데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툭툭 많이 입는 핏이다. 벌룬 핏의 대명사 같은 국내 브랜드는 앵글런입니다. 그래서 극강의 와이드 핏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앵글런에서 한번 소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와이드한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 다리 살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넉넉하게 떨어지는 이런 와이드 핏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벌룬 핏, 이런 와이드 핏.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와이드 핏으로 볼 수 있는데 느낌이 벌룬 핏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요즘에는 좀 얄쌍하게 입었던 기존의 남자들도 이렇게 와이드 핏을 도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를 입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런 바지들도 한 번씩 입어보고 이제는 요 정도는 입어야지 와 좀 많이 힙한데 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중으로 완전히 그냥 내려와 버렸어. 와이드 핏이 대중으로 완전히 내려오면 뭐라 그랬어? 그 다음 걸로 찾아서 간다 했잖아. 그래서 배기 핏, 테이퍼드 핏, 루즈 테이퍼드 핏 요런 것들이 요즘에 더 많이 입는 거야. 요게 어떻게 보면 와이드 핏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벌룬 핏으로 분류를 했는데 난 요 정도 벌룬 핏은 부담스럽지 않고도 툭 그냥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내 기준에서는 기본 코디들을 가지고 온 거라 내가 이런 핏의 바지가 있는데 하면은 이런 코디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가 이런 핏의 바지가 있는데 하면 이런 코디들 참고해가지고 스타일링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슬림 스트레이트랑 테이퍼드 핏입니다. 이것도 분류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드 핏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테이퍼드 핏이라 하면 이 테이퍼드 자체가 점점 가늘게
길게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엉덩이랑 허벅지, 허리는 여유로운데 이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핏을 테이퍼드 핏이라고 하거든요. 무릎 아래로는 일반 바지랑 다르게 그냥 좀 확연히 좁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얄쌍한 스니커도 정말 많이 신잖아. 그런 신발들이랑 아 찰떡으로 잘 어울려. 구두, 로퍼 이런 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보통 나같이 엉덩이가 있거나 혹은 골반, 허벅지가 있는 사람들은 테이퍼드 핏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마른 체형, 표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바지 핏 트렌드가 시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변하긴 하는데 슬림 스트레이트 핏은 요거는 지금 세월이 증명하고 있는 스테디 핏입니다. 요게 이제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고 국내에서 잘하는 브랜드는 모드나인 같은 브랜드고 남친 룩으로 댄디하게 스타일링했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실루엣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루즈 테이퍼드 핏이야. 이 바지 핏이 무릎 아래로 좁아지는 바지 핏이잖아. 루즈 테이퍼드 핏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오디너리 핏이나 하츠키 루즈 테이퍼드 정말 예쁘게 만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구매를 할 때는 모델 착용 샷 보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델은 모델이야. 그냥 다른 인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이 입은 테이퍼드 핏을 구매했을 때 내가 입으면 슬림 스트레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들은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테이퍼드 핏은 아무래도 좀 힙하다라기보다는 약간의 클래식함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정하게 코디했을 때도 멋있는 것 같아요. 와이드 핏은 이런 식으로 좀 힙스럽게 코디했을 때 멋있고 이 슬림 스트레이트 핏은 세련되게 컨템포러리하게 싹 이렇게 컴팩트하게 매치했을 때 가장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형적으로 딱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슬림 스트레이트 핏. 이게 테이퍼드 핏입니다. 위에는 여유로운데 밑단으로 좁아져가지고 구두 싹 매치하면 느낌 괜찮죠? 그리고 이건 슬림 스트레이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툭툭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바지 핏 중에서 지금 뭐가 더 트렌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클래식한 핏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둘 다 스테디라고 봐. 이 바지 핏이. 근데 내 기준에서는 난 테이퍼드가 조금 더 트렌디하다. 다음은 일부 남자들이 입고 있는 부츠컷. 이 부츠컷이 1800년대 미국 서부 시대부터 입어온 바지 핏으로 밑단이 좁으면은 발목으로 올라오는 부츠를 신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부츠를 신기 위해서 발 밑단을 넓혀가지고 나온 바지 핏이거든. 그때 서부 시대는 막 말 타고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카우보이스럽게 퍼렐이 막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부츠컷 입고 그런 게 다 그때 시절의 스타일을 반영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입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락이 전성기였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츠컷들을 또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과거 해군이 갑판을 청소할 때 바지를 걷어올릴 수 있게 부츠컷을 입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부츠컷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좀 스키니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젠더리스한 부츠컷 스타일이 있고 남자답게 있는 부츠컷 스타일이 있습니다. 부츠컷 핏 내가 입어본 것 중에서 진짜 예뻤던 브랜드가 너티세비즈에서 나오는 그 약간 부츠컷 느낌이 나는 바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남자들이 입기에 괜찮아. 어떻게 보면은 요런 바지 핏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남자들이 대충 툭툭 입었을 때 부츠컷 워커랑 부츠를 신기 위해서 밑단이 살짝 넓은데 요게 너무 라인이 도드라지지 않는. 근데 이거 보면은 요거는 라인이 확실히 이렇게 도드라지잖아. 부츠컷, 나팔바지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하다. 다리가 길어 보여요 이런 바지들이. 그래서 요것도 다리가 살짝 길어 보여. 과하지 않게 두드러지지 않게 미세하게 밑단이 넓어지는 요런 부츠컷들은 언제나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요런 것도 과감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부츠컷 요거는 딱 남자답게 떨어지는 부츠컷. 내가 말하는 부츠컷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거를 또 레귤러 핏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뭐 레귤러 핏, 릴렉스 핏 단어가 졸라게 많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마다 정의하는 그 명칭이 또 달라. 그래서 이 느낌으로만 봐야 돼요. 아마 이 사람이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나는 레귤러 핏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츠컷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보여드립니다. 으띠! 오늘 이렇게 트렌드 바지 핏을 둘러보면서 내 스타일과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재밌게 보고 뭐 정보 유익한 정보가 된 거야 뭐야?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야끼야.